여러분들 전화 개별적으로 못 받아줘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문도 작성하고 그 그러느냐고 여러분들 개별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댓글 하겠습니다. 다섯 개 질문만 받겠습니다. 먼저 손. 여기 제일 먼저 오비에서. 오늘 오전에 공관위원장한테 직접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아니 공관위원장 전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낯선 전화니까 그 문자로 공관위원장 누구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위 20%에 해당됩니까? 그랬더니 하위 10%는 아니고 20%라고 해당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특히 소위 개딸이나 아니면 김원중의 유튜브 여론을 너무 민주당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그런 얘기는 저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적합도 조사에 김영주 국회의원을 저기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선 국회의원 김영주가 다시 나오면 다시 지지하겠느냐. 사선이라는 거를 넣고 한 것에서 아 이게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거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 거치는 오늘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묘하게 오늘 통보 받은 날 또 법률 스물 몇 개인가 그 지원단 그 정보 기관 있죠? 거기서 4년 동안 그 출석률 법안 통과율 뭐 여러 가지 종합평가 해갖고 4년 종합 저기 대상 우수위원회 또 시민단체에서 오늘 선정을 했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저는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본회의 출석률이나 상임위 출석률이나 대표발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서울의 전국의 그 지역위원회 그 점검을 했죠. 거기서도 서울에 6군데 표창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제일 잘 돼 있는데. 근데 그 6군데로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정량 점수하고 정성 점수하고 이거를 공개해줘라. 어차피 본인이 요청하면 공개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요청을 하려고 오늘 기자회견 나섰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이후의 일정은 아무것도 지금 생각한 게 없습니다. 네. 번복이 아니라 점수 공개를 봐서 제가 그 합당하게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정량평가 점수하고 정성평수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수긍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정량평가 점수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확연히 다르면 한간에는 정성평가를 뭐 제로에서부터 100과 100점까지 하니까 그때 현역 의원 평가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명이 그냥 하위를 넣는다 이런 얘기 있어도 설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점수 공개를 하게 되면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 지적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친문친명 갈등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장관을 내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태까지 의정활동에 못했다, 소홀했다, 아니면 어떤 그런 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안을 제출을 해서 통과한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우선 헌법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하는 단에 현역 점수 그때 현역들 평가할 때 평가위원장이 선정됐을 때도 언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별 친분 관계가 있었던 분이 위원장을 하고 그래도 설마 그 하위라는 거는 국민이나 기자분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의정활동 못했어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위 20%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멸감을 느낍니다. 두 분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해놨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너 정말 그 우리 국회의원들 160명 중에 제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이제부터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아니요. 아무 통보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명백 위원장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본인으로 아 어저께 우리 당에 모 의원실 비서관이 기자한테 나 하위 20% 들었다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게 밑에서는 다 보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당 의원한테 비서관이 언론 기자한테 내가 하위 20%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러다가 혼내키겠다고 얘기만 했죠. 네. 자. 주말 동안에 용해인 의원 영진표가 조사하고 상식을 그렸다는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라는 총리님? 총리님 미국 가 계셔갖고요. 통화가 안 돼서 제가 총리님하고 상의도 못 드렸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안 하고, 다만 내 의정활동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의정활동에 자신 있었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계속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수위원으로도 평가를 받고 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에 대한 모멸감이 아니라 의정활동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평가 20%에 내 모멸감을 느껴서 정세균 총리님 미국에 계시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전화 못했고 제 개인의 판단으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단이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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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